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저 오피스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조금 헷갈린다고 그게 뭐냐고 저한테 자꾸 질문을 하는데 제가 오늘 짧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많이 알잖아요. 예전 같은 경우는 주거용보다도 사무실로 많이 썼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오피스텔이라는 걸 오피스와 호텔을 합성해서 이제 오피스텔이다. 그래서 뭐 주거로도 사용하고 요즘 같은 경우 주택 임대사업자를 내서 주거로도 사용하고 또 사무실로도 사용하고 또 요즘은 이제 조그만 창업하시는 분들 뭐 숙식하면서 거기서 또 사무실로도 쓰고 그렇게 편리함이 많은 그런 곳입니다. 근데 또 이제 우리가 청약 아파트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아파트 청약하실 때 오피스텔은 또그 청약 순위와 무관하니까 또 많이 또 투자들을 하시고 있고요. 또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 지역에 1, 2가구들이 많으니까 이제 소형 주택을 지을 수 있게 허가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2009년 5월에 이제 늘어난 1, 2가구와 서민들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등장했다. 그러는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도 전용 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이면 또 역시 주택 청약과 순위와 무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그 주택 청약하고 무관한 거 그거를 지금 소개해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는데 우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 건축법이 이제 관련법이 건축법으로 들어 있고요. 요거는 주택 도시형 생활은 저 주택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택이기 때문에 요거는 20제곱미터 이하만이 주택 그 청약할 때 주택수로 안 들어가고 그 이상은 또 주택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용도는 이제 주거도 되고 업무용도 되고 같이 해도 되고 그러니까 좀그 쓰임새가 다양하죠. 오피스텔이 그래서 요즘 또 많이 찾고 있고요. 또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제 공동주택 뭐 저층 공동주택이기도 하고 좀 보충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요거는 뭐약 150세대 이하만이 또 도시형 생활주택을 또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전용도 달라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전용이 굉장히 좀 작죠, 보면은. 근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70%, 80%. 그래서 조금 더 넓습니다. 똑같은 전용이라도. 그래서 또이 오피스텔은 이 발코니 설치를 못 하고요. 또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또 발코니를 설치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씩 달라요. 또 우선 중요한 거 주차죠. 주차 세대당 한 대씩, 오피스텔은 한 대씩 되어 있고요. 또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0.5에서 0.6대. 조금 다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우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파트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청약 순위와 무관하게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런 점을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지금 준비한 게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 청약과 무관한 거를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